어머니 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무려 20년이 넘었는데요. 비산지소가 가정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 薬이 가깝지 않아요, 되죠? 그래서 どうしても 痛みやすい. 아니 아니 채소를 너무 대충 씻는 거 아니에요? この人は綺麗な仕事とかいろいろわかるから安心して買ってきて簡単にできるんです. 아주머니가 생각하는 지산지소의 또 다른 핵심은 절대 채소를 냉장고에 쌓아두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딱 먹을 만큼만 그때그때 장을 본다는 건데요. 어? 귀찮지 않으세요? 昔はやっぱ子供小さい時はもう並んで安いも買ってきましたけど今はもう勉強するようになってからはきちっとだから安心して食べます7人家族ですけどみんな元気ですよ. 야, 요거 와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다 토나미시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만든 겁니다. 하물며 전날 수확한 채소는 하나도 없는데요. 유통 거리와 시간이 짧아진 만큼 더욱 신뢰가 가는 것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음식은 아직 안 먹어봤지만 보기만 해도 신선함을 싱싱해요. 신선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산지소 밥상입니다. 오이시. 소비자에겐 안전한 식탁을, 또 생산자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는 지산지소.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의미의 로컬 푸드가 아닐까요? 농산물의 이동거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신선도는 높아지고요. 그렇죠. 가격은 낮아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생산자분들은 또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이나 이웃분들을 위해서 만들고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은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아주 괜찮네요. 사실 어른이 돼서도 왜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음식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이렇게 안전한 로컬푸드 제공이 되니까 나중에 커서도 뭐 패스트푸드다 그리고 뭐 국적불명의 수입 농산물 끼어들 틈이 없겠습니다. 저도 안 먹어요. 끼어들어 예, 그렇습니다. 아, 그나저나 이렇게 로컬 푸드 운동이 소비자들한테 참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가격이 시중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농부들한테 조금 미안할 정도거든요. 하지만 또 그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닌 게 이게 농가 수익에 도움이 많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한 곳을 다녀왔는데요. 예. 바로 전라북도 완주입니다. 예. 로컬푸드 1번지라고도 불리우거든요. 이곳이 예. 심상치가 않은 게요. 이 농부가 가장 어린 농부가 8살 정도 되는 농부도 있고요. 예. 어떤 좀 조그만 농산물 가게가 있는데 연매출이 무려 57억 원이 되는 곳입니다. 그 말 그대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곳이죠. 저랑 같이 전라북도 완주로 떠납니다. 57억이요. 완주의 한 마을 조용한 시골길을 걸어가다가요. 쟤네들 뭐야? 수상한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마스크까지 끼고 비장하게 걸어오는데 손에 저건 뭐죠? 얘네 뭐야? 뭐야? 저 어디 가는 거예요? 닭 먹이 들어요. 어? 닭 먹이 들어요. 도시에서 농촌 체험을 온 꼬마 농부들입니다. 평균 나이가 8세예요. 아이들의 첫 임무는 닭들의 밥을 챙기는 일. 닭이 원래 지렁이 같은 거 먹는 줄 알았는데 풀을 먹으니까 신기해요. 천연 항생제나 다름이 없어서 먹는 닭과 사람 모두에게 건강한 사료랍니다. 내친김에 닭을 잡아보겠다며 도전한 꼬마 농부. 이 도시에선 쉽게 할 수 없는 체험이 낯설지만 신이 나는 모양이죠. 어때? 닭 잡아보니까 어때? 기분 좋아요. 갓 낳은 달걀도 직접 꺼내봅니다. 따뜻해. 직접 농산물을 수확하며 먹거리에 대해 온몸으로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다 제가 잡은 거예요. 몇 개요? 몇 개? 12개요. 정성스럽게 달걀을 모아간 아이들. 그런데 애지중지 할 땐 언제고?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니? 전화. 이쇠시계 꽂아요. 왜요? 얘가 싱싱해서 안 틀어진대요. 건강한 유정란은 저렇게 찔러도 노른자가 깨지지 않는답니다. 꼬마 농부들이 가족들과 이곳에 온 이유, 농촌 체험뿐만이 아니라는데요. 로컬푸드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생산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랍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믿음이 가고요. 또 가격이 저렴하고요.
싱싱하고요. 지금 입까지 다 따서 먹는 거 보면은 약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그냥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큰 거.